야, 요즘 백설이 점점 이뻐지는 것 같지 않음? 공주님 같다니까. 백설이가 뭐가 이뻐? 내가 훨씬 예쁘지. 에휴, 차별이는 백설이를 너무 싫어한다니깐. 아이, 백설이가 너무 이뻐서 질투하는 거야?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겠어, 차별아? 넌 못생겼어. 김야, 네가 할 소리는 아니거든? 얘들아, 안녕? 어? 오늘도 안녕, 백설아. 오면서 춥진 않았어? 어? 백설아, 오늘 너무 추웠지? 내가 행정실에 말해서 히터 좀 더 따뜻하게 틀어달라고 할까? 오늘도 너무 아름다워. 오늘도 나랑 학교 끝나고 떡볶이 집 갈래? 얘들아, 괜찮아. 너들 걱정해줘서 고마워. 오늘 진짜 개꿀맛이네요. 혀에서 밥이 살살 녹아. 너 바보냐? 밥에 어떻게 녹아? 야, 차별아, 아이, 너는 밥이나 다 씻고 얘기해. 맞아, 차별아, 밥맛 떨어져. 입안에 있는 음식물이 다 보인다고. 아이, 뭐 전선을 뭐래? 먹은 거야? 뭘 알 거야? 아유, 차별아, 아이, 저기 백설이나 좀 보고 배워. 너랑은 다르게 조용히 조금씩만 먹잖아. 어? 뭐야? 백설아, 너 그거밖에 안 먹고 한 입밖에 안 먹었잖아. 나는 밥은 많이 먹으면 안 되거든. 먼저 가볼게. 잘 가. 정말 백설이는 요정이 아닐까? 어떻게 저것만 먹고 살지? 백설 요정님 정말 귀여워. 아니야, 니네 진짜 바보냐? 저거 다 연기하는 거야. 여우짓이라고. 아, 차별해. 아이, 좀 보고 배우라니까, 넌. 어? 아, 니네 진짜 어이없다! 나도 안 먹어! 아, 정말 잘 생각했어. 디룩디룩 네 뱃살 좀 봐. 그리고 너의 빵빵한 볼살 좀 봐. 볼살에 기름 가득한 거 봐. 눈을 물 흘리면 볼살에서 쭉 올라와서 기름 흘러내리겠어. 어이없어. 나 갈 거야. 난 마저 먹어야지. 진짜 어이없어. 백설이 때문에 맨날 비교당하고. 진짜 걔 여우짓 하는 거 애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. 뭐야 이건? 돼지 밥 먹는 소린데? 학교에서 왜 돼지가 있지? 이럴 줄 알았어. 애들 앞에선 고상한 척하면서 조금만 먹더니 숨어서 이렇게 먹고 있었잖아. 참나. 차별아. 완전 공주병이잖아. 애들 앞이나 선생님들 앞에서 조금만 먹더니 이렇게 숨어서 돼지처럼 우걱우걱 먹고 있었다니. 완전 내 중쟁이네. 내가 너 이런 모습 학교에 소문 다 낼 거야. 차별아, 그런 게 아니야. 오해한 거야. 무슨 오해? 그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환상이라는 말이라도 하라는 거야? 그게 아니라 사실은... 백설아,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가려면 누구보다 마르고 누구보다 이뻐야 된단다. 네, 엄마. 그래, 엄마 말 잘 들어야 착하고 이쁜 딸이지? 엄마가 다 널 위해 이러는 거야, 응? 어? 한식은 절대 안 되고 학교에서 급식도 먹지 마, 알겠어?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파요. 그런 건 칼로리 관리가 안 된 음식이란다. 원래 예뻐지려면 먹지 말아야 해. 그리고 집에서도 엄마가 주는 샐러드만 먹고, 알겠어? 우리 딸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 물어봐서 밖에서 외식을 한다든지 간식을 먹는다는 얘기가 들린다면 바로 체불방으로 끌고 갈 테니까. 엄마 말 무슨 말인지 다 알지? 네. 엄마도 사랑한단다, 우리 딸?
네, 엄마. 저도 사랑해요. 아빠는 안 계시고 엄마랑 둘이 사는데 엄마가 이렇게 내가 먹는 것에 대해 집착하셔서 안 혼나려면 학교에서도 연기를 해야 돼. 만약 내가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조금만 먹는 척 연기를 하지 않는다면 엄마는 다시 나를 체벌할 거야. 어? 체벌? 너희 엄마가 너를 때리기라도 한다는 얘기야? 근데 그건 내 알바는 아니잖아. 너가 앞으로 행동하는 거 봐서 말하든지 말든지 할게. 하! 비켜! 떡볶이 진짜 군침 싹 도네. 계란 반띵할까 차별아? 어림없는 소리. 댕댕아, 너 좀 먹고 있어봐. 계란 반띵은 안 된다. 그럼 계란 내 거. 아줌마, 여기 1인분만 포장해 주세요. 떡볶이 괜히 봤어. 다 배고파졌잖아. 아, 야 백설! 차별이? 이거 받아. 이게 뭐야 차별아? 뭐긴 뭐야, 떡볶이지. 먹으라고. 하지만... 아 됐어! 니네 엄마가 못 먹게 한다며! 집에 가져가서 방에서 몰래 먹든지 말든지! 백선아, 얼른 깨끗이 씻고 와. 오늘도 저녁은 당근 하나인 거 알지? 네. 그럼 전 이제 방에 가볼게요. 잠깐! 너 등 뒤에 숨긴 건 뭐야? 아무것도 아니에요. 어? 이거 밀떡 냄새? 쌀떡도 아니고 밀떡? 네가 미쳤구나! 당장 안 내놔? 네가! 너가! 감히! 감히! 네 엄마 말을 안 들어? 내 말 듣는 게 그렇게 어려워? 어? 너 말해봐! 내가 우스워? 어? 누가 이 떡볶이 너한테 준 거야? 어? 너 또 못생기고 뚱뚱한 친구들 사귀었니? 어? 그런 애들은 너를 더 못생기게 만든다고 엄마가 말했어, 했어! 아니에요, 저 혼자 산 거예요. 엄마가 그 말 믿을 것 같니? 넌 어쩜 이 엄마 마음을 이렇게 모르니? 아빠도 없는 널 무시 받지 말라고 밤낮으로 일하고 집안일하고 잠도 못 자고 너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넌 엄마를 매번 실망시키냔 말이야? 죄송해요. 하지만 하지만? 말 내고 하지 마! 엄마가 돈 많이 모아서 우리 딸 성형시켜줄 거야. 아무도 널 무시할 수 없겠 말이야. 최고로 예쁜 아이 돼보자. 저는 더 예뻐지고 싶지 않아요. 지금이 저도 좋다고요. 그리고 성형 같은 건 너무 무서워요. 다 널 위해서 하는 일이야. 너 당장 네 방으로 가. 어? 외출 금지고 폰도 압수야. 알겠어? 빨리 방으로 뛰어가. 빨리!
백설이 어머님께 전화가 왔는데 며칠째 백설이가 많이 아프다고 하더구나. 그래서 당분간 학교에 못 올 거야. 다들 알아두도록. 백설이가 아프다니. 안돼. 백설이를 구해줘야 돼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삥. 안녕.